치킨도 고열량, 거기에 달고짠 양념가루, 달리단 콜라까지. 엄마의 걱정은 아랑곳 없이 선영이는 자신만의 식도락을 즐깁니다. 안 털 거야? 왜? 그렇게 맛있을까? 양념가루만 있다면 치킨이 느끼하질 않대요. 어떨 땐 양념가루만 떠먹기도 한답니다. 엄마 아빠도 손 놓은 자리에 선영이만 남아서 마지막까지 냠냠 짭짭. 요즘에 또 치킨집 치킨은 좀 그래도 좀 작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반 가까이 먹을 때도, 밥을 안 먹었을 때는 거의 반만 가까이 먹죠. 치킨 정말 좋아요. 다음 날 엄마 옆에 찰싹 붙어 있는 남매. 뭐했어? 나 안 울릴 거다. 네가 솔직하게 얘기해야지. 그럼 안 울래? 아니 똑같아. 귀에다. 귀에다 했어? 엄마가 귀에다 하면은 애기 귀가 어떻게 된댔어? 엄마 보고. 된다고 했어? 울리지 뭐. 홍선이야. 엄마하고 얘기해 똑바로 해야지. 혼날 거 있으면 혼나는 거고. 문 열어. 혼날 일이 있으면 혼나는 거고 엄마하고 해야지. 내가 문 열어줘. 그럼 엄마가 선영이가 잘못한 일 있어도 문 잠글까 봐 안 혼내야 돼?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화해를 시도하는 선영이. 엄마랑 아직 얘기 안 했어. 이렇게 매달리는 거 아니야. 아빠 잘못했어? 어? 좀 컸다고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제가 보기엔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진짜 사춘기 같지 않아요? 잔소리는 안 들을 거야 하고 들어가니까 제가 진짜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. 혼자 알록달록 스티커 놀이를 하는 선영이. 아빠 사랑해. 한창 즐거워 보이는데 갑자기 동생이. 무슨 일이래요? 엄마, 니가 선영이 진짜 뜯겨. 선영이 거 얼루 그렇게 해도 돼? 아니야. 뜯어, 미워. 그거 나쁜 행동이잖아. 미워. 나도 네가 미워. 나쁜 행동인 거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, 선영아. 하고 얘기하고 지금 약속한 거 아니었어? 안 그럴게요 하고. 갑자기 급 억울해진 선영이. 응? 왜 나한테만 안 하고 홍현준한테만 안 하고 왜 이 시간만 좋아하고 왜 현준 나를 싫어하는데. 현준이도 아까 혼나잖아. 이렇게 혼났잖아. 엄마한테 잡고 엄마 눈 보고. 선영이 이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나이야.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돼. 알았어? 나쁜 행동 하지 마. 네. 엄마가 훈육을 하자 또다시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아버립니다. 슬며시 다가가 속마음을 물어봤는데요. 왜 문 잠궜어? 네. 응? 슬프면 문 잠그고 들어가는 게 맞지. 선영이 지금 슬퍼요? 네. 왜요? 엄마한테 세 번이나 혼났잖아요. 음성을 부리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어떤 그런 감정 표현으로 확 표현을 하잖아요. 그럼 뭔가 해결 방안이 없이 뭔가 뚝 끊겨버리니까 그런 감정 기복을 좀 없애고 싶죠.